저 밑에서 해짓고 있는 진상 조사단들 그만 돌려보내요. 우리 같은 수호자는 손에 칼 들고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에요. 어떻게든 환자 살리는 게 우리의 숙명이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. 어제 수술하다 사망한 강익준 환자의 경우도 그래요. WPW 증후군의 위험보다 빠르게 퍼지는 암세포가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집도의 판단, 그래서 수술 강행한 거. 뭐 거기까지도 다 존중해. 그래서 환자 살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고. 그런데 환자의 죽음을 놓고 정치질하는 거, 그건 안 되지. 박 원장, 당신이 갖고 있는 야망이 어디까지인지 그건 나 뭐 잘 모르겠지만 난 그래도 당신이 의사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다고 생각했어. 환자를 피하거나 환자를 두고 도망치지도 않았으니까 당신. 뭐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무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신에 대한 애고가 강하다는 거 그것도 알았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환자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고.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미천 다 드러낼 줄 몰랐네요. 숨기지 말아야 될 소리 숨기고 지켜내야 될 자기 팀원까지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건들지 말아야 될 이 돌담 명원까지 건드려가면서 대체 박 원장 당신이 얻는 게 뭐야?